박탈감 느끼기 쉬운 주식시장입니다. 가는 종목은 많은데 내 포트폴리오 없다면 소외감 느끼기 쉬운데요. 이런 종목들 대체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내는 걸까요? 종목의 쏠림 현상 심화되는데 이번 주에 새빨간 전략에서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봐야 할지 함께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겁던 한국전력이 움직입니다. 이제 가기 시작한 걸까요? 마지막으로 주식 초보 투자자들 위해서 박재현의 머니클럽으로 좀 큰 그림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참 밖은 화려한데 속은 비어있는 공허한 시장인데 저희 함께 내실 다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빨간맛 2부 출발합니다. 네, 주포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따라가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도 탄탄한 전략, 또 새로운 전략자 봐야겠죠? 다냐 선생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황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정말 양호한 상황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루 앞으로 다가온 그린 뉴딜 정책 발표에 힘입어서 수소차 관련주들 시장에서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참 궁금해요. 오늘 시장은 결국에 외국인하고 연기금 매수가 확대됐는데요. 결국 이것이 내일 그린 뉴딜 정책이라기보다는 니케이와 항셍지수가 상승하면서 외국 연기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일단 확대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도 실적 호전인 대형주들 중심으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역시도 이들 기술주들, 특히 실적주들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것 같고요. 특히 내일, 원래는 오늘이었죠. 오늘이었던 게 이제 내일로 연기된 그린 뉴딜 확정 발표 소식으로 인해가지고 지난주에는 풍력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오늘은 이제 수소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자, 요거는 단기적인 어떤 기대감에 의한 선취매 쪽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저는 그렇게 좀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여전히 이제 실적 호전, 실적이 이제 지금 발표를 하고 이제 시작하는 시즌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들, 특히 소재부품 장비 쪽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역시 저가 매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린 뉴딜 관련주들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조금은 조심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선생님이 주신 종목 수익률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MP한강의 경우는 수익률 60%를 자랑하고 있고요. 또 RF텍의 경우는 50%가 넘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 리뷰부터 좀 해주세요, 선생님. MP한강은 제일 큰 부분은 매각 이슈가 있죠. 매각 이슈가 일단락 되기 전까지는 이제 시장의 관심은 집중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태로는 주가가 많이 올랐고 신고가 수준에서 지금 도달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슈가 살아있습니다. 지금 월봉 상태를 보더라도 중국적으로 1,900원 선에서는 강한 매물대를 댈 수 있는데 여기서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1,380원에서 이제 1,900원 박스권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가격대 따라가면 이제 먹을 건 없기 때문에 보유하셨다면 차익 실현 만점이고 1,380원 수준 지지 받는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1,380원에서 1,900원선 이렇게 박스권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RF텍입니다. RF텍은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 보톡스 관련 그 벌침에서 유래되는 신물질을 찾아서 일단 신규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것이 가장 크고 7월 달에 피부과 의사 학회에서 그 효능을 발표한다라는 것이 일단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슈는 살아 있습니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들 매수 부분이 일단 차익 실현되는 부분으로 전개된다면 이거는 잠시 쉬어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더라도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슈는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1,500원 수준 지지받는다면 1,500원에서 12,000원 박스권 전략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면 가장 큰 가격이 12,878원대에 있는 이 고점입니다. 이 가격대 돌파 한번 기대할 수 있는데 이거를 돌파하는 주체는 바로 기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1,500원에서 1차적으로 12,000원, 2차적으로 12,800원 수준 박스권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주포타 종목 두 종목 리뷰해봤는데요. 뭐 상승 여력은 조금 남아는 있지만 그래도 차익 실현 관점에서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또 주목해볼 만한 주포타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사, 그 해당 종목 관련된 기사가 앞으로 주가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사 분석을 하면 우리가 주가의 방향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기사의 강도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으면 좋겠어요. 오늘 먼저 말씀드릴 주식은 이제 백광소재입니다. 백광소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오늘 어제 오늘 계속 트레이딩을 했는데 지난 그 금요일이죠. 금요일이 아니라 지난 7월 8일입니다. 백광소재가 어떤 기사가 났냐면 고척동 부지에 있는 2만 평이 그린벨트 수혜될 것이다. 기대감 때문에 자산주 맥락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지난 2009년도에 평가했던 평가 금액이 대략적으로 1,410억 수준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날 시점에서의 시가총액과 자산가치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부분은 굉장히 그 강한 저평가 인식 때문에 매기가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시더라도 지금 상태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연봉을 보더라도 백광소재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6,100원 수준이 고점이죠. 1차적으로 4,500원을 돌파했을 때 6,100원까지 볼 수 있고 여기서 보면은 일단 이슈는 저평가 맥락이고 2009년도에 자산 재평가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자산 재평가 차익이 기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이런 것들은 백광소재 같은 것들은 보시면 최근 개인들보다는 기관 매수가 이렇게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 연기금과 투신펀드, 그다음에 사모펀드까지도 매수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자산 재평가 부분이 부각될 수 있고 주가를 이끌어오는 견인 주체가 결국에 금융투자 기관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주가가 되밀린다 하더라도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된다면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을 여건 충분하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더라도 오늘 상황에서 본다면 매집력이 있는 것들은 결국에 미래대우 하나예요. 대신에 보면 한국창고라든가 지금 여기는 집중적으로 매도하면서 이제 상승폭이 둔화됐는데 오늘 미래라든가 NH창고들 평균 단가가 2,750원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이 이슈로 인해서 기관들이 들어왔던 지난주 금요일 시점 보더라도 메리츠하고 미래대우라든가 하이투자증권 이런 쪽들의 평균 단가가 3,300원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보더라도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된다면 자 이거는 주가가 되밀린다 하더라도 자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3,500원대, 3,500원 수준에서 이제 지지받는 모습 보여준다면 자 이거는 기관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3,500원 지지된다면 다시 한번 오늘 국가권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산 재평가라는 차익 같은 경우는 시장의 기업의 주가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가 마무리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들, 기관들 매수를 보고 3,500원대 지지받는다면 다시 한번 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소개시켜드릴 거는 오늘 신규 상장한 소마젠입니다. 자, 이제 소마젠 같은 경우는 저희도 오늘 공모가 부분에서 주가가 밀려서 한번 우리 단기적으로 매수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기업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오늘 본다면 신규 상장 11,000원의 공모가가 확정됐는데 살짝 공모가를 이탈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소마젠은 기술 특례로 해서 한번 상장이 연기됐어요. 연기됐던 이유가 미국 FDA에서 코로나 진단 치료제 이쪽에 이제 승인을 기다렸는데 결국에 일단은 이 부분이 승인은 상장이 확정되고 공모가가 확정된 다음에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국내에서 최초로 코로나 치료 물질을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봐야 될 게 뭐냐면 오늘 480만 주를 일반 공모를 했는데 이 480만 주만 시장에 풀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480만 주 하면 대략적으로 28%입니다. 오늘 28%고 420만 주가 시장에 풀리는데 여기서 오늘 보시더라도 증권회사 쪽을 본다면요. 오늘 상황에서는 신한금융 하나만 매도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매수에 나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더라도 소마젠 같은 경우는 FDA 승인이라는 이슈가 있고
상장 이슈가 작기 때 경쟁률이 작았던 상황에서 승인이라는 게 낫고, 여기서 보더라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14,800원 이하, 즉 이 평균을 본다면 대략적으로 13,900원 수준 지지받는 모습 본다면 다시 한번 상정할 수 있겠다. 신규 공략주들을 여러분들 봤을 때는 시장 매물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이것만 감안해 준다면 신규 공략주들도 우리가 매수 또 대응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주포타 종목은 좀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바로 주단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폭염이 시작됐잖아요. 한국전력 슬슬 이야기를 해봐야 할 텐데요.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물량을 담고 있는데 꾸준하게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이 동학개미의 무덤이 되어버린 한국전력,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개월 동안, 최근 3개월 동안 25% 가깝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요금제 개편 하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또 올해 기록적인 무더위가 예고되어 있다. 이것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1년 만에 목표 주가 3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첫 반등,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희망을 가져봐도 될지 아니면 계속 안 좋게 보시는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실적 부진은 다 알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면 이제 저평가 영역에 속략했죠. 그렇다면은 실적 부진이 충분히 반영됐고 현재 주가가 거의 바닥권에 왔다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오늘 대량 거래가 나왔고 하면 쉬어갈 수 있겠지만 이런 거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되겠죠. 1차적으로 보더라도 23,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건이 있고 저평가 맥락이고, 오늘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그 기관들 투신권에서 일부 매수에 들어왔거든요. 그렇다면 보유하신 분들도 힘은 들겠지만 23,000원 부근까지 충분히 반등할 여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대략 대밀려줘서 19,400원 수준이라면 한 번쯤 이런 것들은 매수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국전력 19,000원 선에서 매수 관점 생각해보자. 1차 목표가 23,000원 선으로 정해주셨습니다. M10W 다니아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